여기 이제 그 샬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최종장 그 첫 번째 장 같은 장에서도 그 얼굴을 안 비춰줬어요. 얼굴도 안 비춰줬고 예. 거기서 그 대빵이 누구냐면은 그 뭐였더라? 무슨 상인인가? 무슨 마피아 같은 그런 걔네들이 그 지금 학교에 그 학생회를 그 자처한 애들인데 걔네들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다 했지요. 예.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혜경도 위기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인데 자 과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한번 보죠. 예. 자, 자치고 방어작전. 샹하이팅. 자, 시민들 위험한 상황. 으아! 괴물이다! 자, 사양 왔네요, 각 자치기 습격이 세진 것이다! 이쪽 저희 매원 교관들이 맡기겠습니다. 코코넛 장 사람들 대피소 유도해주세요. 알았어, 언니. 하면서, 그리고 여기서 현무상해 현무 그 아까 전에 그 제가 언급했던 현무상해하고 현무회도 서로 사이가 안 좋죠. 음식 가지고는 게다가 현무회가 지금 학생회를 자찰 중이라는 걸라고 봐서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얘도 회의 참석 안 했어요. 예,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서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진짜 좀 문제가 좀 있지 조금. 예, 자 가보자고. 자, 꽤 떠들썩한 것 같구나. 자, 누구지? 아, 얘죠? 예. 아, 키사키 회사? 현령문 얘죠, 예. 명색이 문제돼, 이런 사태에 손 놓고 있을 수 없겠지. 보안이 대비가 허술한 곳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대가 그곳에 보내지, 참고도 해라. 문진님! 자, 얘가 걔죠? 학생이 다쳤는데, 현령문, 자, 그리고 뭐야 이거네. 이럴 때 필요한 말이면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야 한다. 갑자기 뭔 소리 됩니다. 뜬금없기지. 뜬금없지 지금. 아휴, 또 무슨 영화 명대사 같은 거겠지 뭐. 시끄럽다 이거다. 데모는 마스터피스라고 평소에 좀 봐주란 말이다 하면서 지금 뻘쭘해 하고 있죠. 여튼 가자. 문준님의 명의사 하면서 일단 방어도 준비합니다. 예. 근데 지금 이렇게밖에 안 주네요. 지옥으로 우려다 모르겠다. 이쪽도 좀 문제가 많다고 하자. 근데 더 문제인 건 따로 있죠. 그치? 사실. 발키리 놈들. 자, 어쨌든 출발합니다. 예. 자. 예. 백점 맞게. 나한테 지옥으로 와주네, 그래도. 자, 오, 슌의 한 방. 아, 근데 나 슌은 한 방 썼나 모르겠다. 자, 오, 독고물 내뿜는 사야. 얘는 매드 사이티스죠. 예. 자, 어찌됐건 지금,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. 예. 자, 뭐야! 네드 스켈 왜 그쪽에다 보내냐! 아이고. 네드 스켈 불쌍하지도 않니, 너? 아이고야. 자, 테스트 다 봤어요 하면서.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버프 주는구나. 이런 식으로. 자. 근데 뭐 했지? 이거. 슈슈리 뭘 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도 위력은 좀 있다고 하긴 한데요. 오우. 자, 아까 그 보스 소리 나왔던 애죠. 예.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, 자, 오우. 이쪽도 지원군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네. 야,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, 여러분? 이런 거. 보스에서 한번 본 적 있고. 되게 효율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.
야, 일단은 무너졌고잉. 어. 자, 꽝. 자, 어쨌든 샹하이 띵뽕도 일단은 어 방어전 일단은 했네요. 예. 자, 이렇게 해서 클리어. 그러면서 또 투비 칸츠 뜨네.